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자의 도덕경 세계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자 도덕경 제2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2장의 키워드는 성전기지라고 합니다. 성전기지라는 것은 정성성자, 온전할 정자, 돌아갈 기자, 갈 기자, 즉 있는 그대로 온전함은 있는 그대로, 정성성은 사람이 본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본성을 뜻하는 겁니다. 본래 면목을 뜻하는 겁니다. 자기 본래 면목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들일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본래 면목 또는 참나, 이 정성성은 참나의 다른 표현이고 불성의 다른 표현이고 본래 면목의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래 면목을 온전히 할 때, 본래 면목을 온전히 가진다는 건,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온전함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추구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아, 내가 본래의 부처였구나. 본래 깨닫고 보니까 내가 다 갖춰져 있구나. 열반의 어떤 묘한 덕을 다 갖춰져 있구나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본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이미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이 깨달았을 때, 확인이 알아서 매 순간 일어나는 온갖 그런 어떤 생각들을 배제하거나 물리치거나 또는 못 견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본래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성전기지라고 키워드를 정한 것은, 이것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저는 이렇게 해석한 이유는, 본문을 여러분이 보시면 성전기지의 뜻을 여러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기지는 불교 용어로는 마음법길이다. 모든 법이,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본래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겠죠. 하나는 본래 면목이죠. 본래로 돌아간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생각들, 매 순간 일어나는 온갖 생각들을 마음법이라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불교 용어로는, 반야심경의 용어를 빌리면 오온이라 그럽니다. 색수상행식,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색온. 색온은 몸이고 또는 물질이죠. 그 다음에 수온은 감정이고 느낌이고, 그 다음에 상온은 생각이죠. 그 다음에 행온은 여러분 하고 자는 의지가 되는 것이고, 식온은 인식, 판단을 뜻하는 겁니다. 그 모든 법이 전부 다, 있는 그대로, 모든 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오늘이 알고 보니까 텅 빈, 반야심경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원래 있는 그대로의 어떤 텅빈 한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색적시공, 오온과 텅빈 한마음이 공이 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연히 받아들일 때, 그거를, 노자님은 성전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이 성품성이 곧 본래 면목을 뜻하는 것이고, 본성을 뜻하는 것이고, 불성을 뜻하는 것이고, 참나를 뜻하는. 이렇게 성전, 온전한 참나를 회복, 참나를 받아들일 때 본래 갖추어져 있다는 걸. 그러니까 이제 성속을 구분하지 않고 진영화 또는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은, 대승기신론에 언급한 말을 이야기하면은, 진여문과 생결문이 다르지 않다는 것, 한 몸이라는 걸 온전히 깨달았을 때, 늘 알아차릴 때 본래로 돌아간다는 거죠. 본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돌아간다, 이런 뜻이겠죠. 자, 22장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적전하고 왕적직하고, 이 구분적 온전하고 또는 휘어진 적, 곧다, 이 말이죠. 이거를 이제 의역하면은,
굽은 그대로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휘어진 그대로 곧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 뒷구절 요 지금 또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와적영하고 폐적신하며 우프각에 폐인 적 가득 차 있고 또는 너절하게 해진 적 새롭다 이런 뜻이죠. 그 요거를 의역하면은 우목각에 폐인 그대로 가득 차 있다 또는 너절하게 해진 그대로 새롭다. 이것이 눈밝은 선지식 노자의 깨달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자께서 한 소식 하셔가지고 오도송을 읊은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깨닫고 보니까 이러한 이치를 오도송을 22장에서는 앞에 도를 깨달은 이 우주 천지대자연의 이치를 무의자연의 이치를 깨달아서 앞구절에 있는 이 오도송을 읊은 거예요. 그러면 이 오도송의 어떤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굽은 즉 온전하다. 굽은 그대로 온전하다. 어떻게 굽어 있는데 온전하냐. 원래 이 곡자라는 것은 곡직 해가지고 요 뒤에 나오는 직하고 상대적인 말로 사용했는데 여기에서는 상대적인 이 곡을 직하고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지 않고 여기는 곧다의 반대말을 휘어졌다 이렇게 왕을 쓰고 있습니다. 휘어졌다 굽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곡은 그러고 보면 불문곡직하고 불문은 묻지 않고 곡직 굽었든 똑바르든 묻지 않고 이런 뜻으로 용어로 한자 용어로 이야기하면 곡직이 서로 상대되는 용어로 사용했는데 여기에서는 좀 다른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왜 그러면 노자는 여기 왕적직하고 할 것이 아니라 곡적직하고 해야 되는데 곡을 빼고 곡을 위에다 붙였느냐 그거를 저는 제 나름대로 깨달은 바를 보니까 굽었다 굽은 그대로 온전하다는 것은 굽었다는 것은 곡선이다 왕곡하다 왜 이 곡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곡적전의 의미를 보면 아시려면은 22장에서 이 곡적전을 끄집어 낸 이유가 21장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21장에는 보면은 황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황호는 그 주역의 용어를 빌리면은 이름 1장을 황호라고 한다고 전번 시간에 전번 장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한 번은 황했다가 한 번은 홀했다가 황홀이 우주대자연의 에너지 흐름이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주역에서는 일음일양이라고 이야기했다. 한 번은 음기가 이 세상에 가득 찼다가 또 음기가 가득 차다 보면은 이 극한에 치닫다 보면은 음이 극한에 치닫으면 또 양이 되고 우리가 달이 차면 기울고 또 차면 기울고 여러분 그 오늘은 저월 대보름이니까요. 여러분 보름달은 양기가 가득 최대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가득 차 있으면 어떻습니까? 보름달이 점점 나중에 이제 기울이 지죠. 기울이 지다가 나중에는 또 금목달이 됐다가 나중에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달이 사라졌다가 또 초생달이 됐다가 점점 커지죠. 그와 같이 그것이 보름달이 됐다가 초생달이 됐다가 달이 찼다가 기울었다가 찼다가 기울었다 하는 것을 우주대자연의 이치를 노자님은 황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주역에서는 일음일양이라고 이야기했죠. 일음일양이 곧 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주역에서는 한 번은 음했다가 달 보면 음하다는 것은 달이 점점 기울어져 가지고 검음달이 된다는 거죠. 어두워진다는 거죠. 또 일양은 달이 점점 초생달이 됐다가 상현달이 됐다가 보름달이 되는 거 일양이죠. 그와 같이 우주의 이 우주 대자연의 인치도 한 번은 음했다가 한 번은 양했다가 한 번은 황했다가 한 번은 홀했다가 황홀 하는 것을 옛날 성현들은 이 그림으로 태극이라는 그림으로 태극기 여러분 아시죠?
이 태극이라는 그림으로, 곡선으로 그려놨다는 거죠. 한 번은 양했다가, 한 번은 음했다가, 음양, 황홀황홀이 계속 이렇게 곡선의 형식으로, 에너지가, 곡선의 형식으로 이렇게 에너지 흐름을 이야기, 굽었다는 것은 에너지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에너지가 어느 날 갑자기 딱 굽지 못하고 딱이 무 자르듯이 반듯하게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에너지가 갑자기 추워졌다가 갑자기 따뜻해졌다가 안 그러면 갑자기 밝아졌다가 갑자기 어두워지는 게 아니고 서서히 밝아지고 서서히 어두워지는 것을 굽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음양 태극기의 음양의 태극기 보시면 원 안에 이렇게 굽은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태극을 가운데 있는 태극을 전개시키면 그 전개도가 이렇게 굽은 형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번은 태양했다가 양했다가 양의 기운이 우주에 가득 찼다가 또그 양의 기운이 가득 찼다가 다음에 음의 기운이 음의 시대로 간다는 거죠. 양의 시대가 왔다가 또 음의 시대가 왔다고. 남자의 시대가 왔다가 또 여자의 시대가 현재는 지금 여자의 음의 시대죠. 여자가 막 이렇게 요즘은 다 대세지 않습니까? 본도들이, 여자분들이. 옛날에는 여자분들은 그야말로 조선시대에는 여자분들의 시대가 남자분들의 시대였죠. 그와 같이 우주 대자연의, 천지 대자연의 이치가 이렇게 굽은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그래서 여기는 곡선, 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서서히 양의 기운이 점점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또 다시 이렇게 음의 기운으로 변하고 지금 오늘 여러분 보름달은 양이 극도로 지금 정월 대보름은 1년 가운데서 보름달이 가장 크다 그러죠. 지금 양의 기운은 이렇게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내일부터는 점점 양의 기운이 점점 사라지고 음의 기운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 것을 가르쳐서 아마 노자는 굽었다, 곡선이다, 에너지가 이렇게 양의 기운이 됐다가 음의 기운이 됐다가 갑자기 양이 팍 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또 이렇게 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마치 부드럽게 굽은 듯이 곡선을 그리듯이 에너지의 흐름이 이렇게 굽은 이 태극의 이 자체가 일음일량이 원래 다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이 노자님의 이 22장의 이 앞부분에 이 오도성 도를 깨달은 것을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일반 사람들을 눈에 보면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소리입니다. 차라리 성철 스님처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텐데 이거는 정반대의 어떤 그런 상황을 뒤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내면을 여러분 잘 이렇게 알아차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굽은 것 자체가 이미 온전하다. 이 오도성은 두 가지 뜻으로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외면적으로 외부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 오도성을 노자의 깨달은 바를 여러분에게 이제 해석해 드리고요. 조금 있으면 또 이제 내면적으로 또 해석하는 방법이 더 있습니다. 왕적직하고 휘어진 그대로 곧다이네. 휜 것이 곧 곧은 것이다. 이 도대체가 이 말로 갖고는 언어의 세계로 갖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논리적인 언어의 세계로 갖고는 이거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굽은 것이 곧은 것이다. 이건 너무 좀 이렇게 황당한 소리죠. 이건 이치에 안 맞는 소리다. 그런데 노자님은 눈이 밝은 선지식이고 한소식 하신 도를 깨달은 양반이기 때문에 이 말을 가지고 무시하지 않고 지금까지 거의 2, 3천 년 동안 계속 이 노자의 도덕경을 연구하고 또 이걸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뭔가 이 이치를 천지 우주 대자연의 어떤 그런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뭔가 이게 이말 자체가 합당하다는 거죠. 왜 휘어진 그대로 굽은 저 고든 것 휘어진 것이 고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이 굽을 왕 또는 휘어질 왕자를 보면 나무 목자가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나무로 가지고 이 글귀의 어떤 뜻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산에 가시면 큰 아름드리 나무를 봤을 겁니다. 쭉 뻗은 리기다 소나무처럼 쭉 뻗은 그런 소나무를 큰 나무를 보셨을 겁니다. 그 멀리서 바라보면 그 소나무가 똑바로 하늘을 똑바로 곱게 올라간 거예요. 곧을 직자 곱게 직선으로 쫙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것이 멀리서 바라보면 이렇게 직선인데 가까이서 이 소나무 가까이서 쳐다보면 이 소나무에는 이 껍질이 더덕더덕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소나무 자체가 가까이서 보면 이 굉장히 굽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요거는 미시적으로 보는 거죠. 아, 미시적인 시각에서 이 사물을 바라보느냐, 안 그러면 이 곧다는 것은 그 나무와 멀리 떨어져서 거시적인 멀리 떨어져 갖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멀리서 봐라 거시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또 나무는 직선이다. 미시적으로 현미경처럼 확 이렇게 물체를 현미경 갖다 대면 여러분 직선도 곡선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는 나무의 큰 나무는 굳이 현미경을 갖다 대지 않아도 큰 나무 가까이 보면은 이 나무 껍질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의 나무 껍질은 거의 곡선 휘어졌다 이는. 가까이서 이렇게 미시적으로 보면은 현미경을 들을 때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거의 직선이 아니고 굽어 있는 휘어져 있다 이는. 휘어져 있지만 거시적으로 보면은 현미경을 빼버리고 저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이 나무가 그냥 일직선으로 직선이다 이는. 이거를 이해하시면은 휘어진 그대로 곧다는 거예요.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휘어지고 우그러지고 울퉁불퉁하고 곡선이고 그런데 거시적으로 보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딱 쳐다보니 이게 휘어진 게 아니고 곧은 나무였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결정코 자기가 보니까 굽었으니까 자기는 미시적 입장에서 쳐다보니까 굽은 것인데 거시적 입장에서 본 사람은 저 나무 컸다 똑바로 컸네 직선이네. 그러니까 거시적인 안목에서 본 사람은 나무를 직선이라 그러고 미시적인 안목에서 본 사람은 나무를 곡선이라 그러고 휘어졌다 하고 두 사람이 휘어졌다를 고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직선이다. 곧은 걸 가지고 곧은 나무를 왜 휘어졌다 하냐. 이 양쪽에 한쪽에 집착하고 또 한쪽을 양보하지 않으면 이 두 사람이 다투겠죠. 싸우겠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는가를 항상 잘 알아차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해하시면은 이 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왓자는 우묵패있다. 우묵패인 그대로 가득 차있다. 우묵패인 것이 곧 가득 차있는 것이다. 이 말이 이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땅을 보시면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땅이 이렇게 평평하고 이렇게 가득 이게 어떻게 보면 땅이 이렇게 도로가 패이지 않고 단단하면 차들이 지나갈 수 있는데 갑자기 이 도로 땅이 이렇게 꺼졌다 우묵 꺼졌다 이 말이에요. 꺼졌는데 이거를 도로 땅이라든지 형상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이거는 우묵 패인거다. 이게 패인 거지 가득 찬 게 아니에요. 이 눈에 보이는 이 형상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이게 반드시 우묵 패인 것이지 이거를 가득 찼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을 이 공간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여기가 우묵패인 게 아니고 꽉 차있다 이렇게. 저것도 보면은 노사님은 물체적인 눈에 보이는 형이상학적인 입장에서 이 보느냐 안 그러면 형이상학적인 이 공간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느냐 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우묵패이기도 하고 또는 이 가득 차기도 하다는 거예요. 정반대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입장이죠. 우리가 이제 자기 입장만
자기가 바라보는 어떤 그런 판단만 옳다라고 주장하지 말라는 뜻 같기도 합니다. 이분은 우목패에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흙 또는 형상적인 차원에서는 반드시 이게 우목패,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 평평한데 땅이 이렇게 폭격받는 것처럼 이렇게 훅, 안 그러면 이 집안이 꺼져가고 푹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이거는 땅 입장에서는 우목패인 거죠. 그러면 삼자가 봤을 때, 어휴, 저 땅이 우목파였네. 땅 입장에서는, 그래, 파인 게 맞다. 근데 어떤 사람 지나가다가 땅 입장으로 이야기하냐, 저거는 가득 찼네. 가득 차, 갑자기 웅덩이가 생겨갖고, 가득 차있네. 이 공간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이 가득 찬 공간이 늘어난 거죠. 원래 이렇게 되면은, 공간이 이렇게, 요거밖에 안 될 건데, 이렇게 파이기 때문에 이만큼 더 차진 거죠, 공간이. 공기가 차져있고, 또는 공간이, 보이지 않는 공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게 차있는 거라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견해가, 하나는 우목패였다, 하나는 가득 차있다, 이렇게 한쪽에 집착해서 주장하고 강조하면은, 이 세상은 싸움이 끝날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 입장에서 보면은, 우무각의 폐인 즉 가득 차 있고 우무각의 폐인 그대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양쪽의 주장이 다 옳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싸우지 마는 무쟁의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뭐 무쟁삼매와 다른 거죠. 싸우지 않고 입장 차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면은 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이 생활 속담에 며느리 말을 들으면 며느리 말이 옳은 것 같고 시어머니 말을 들으면 또 시어머니 말이 옳은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걸 갖고 왈가왈부 하지 말고 이 한 소씩 하면은 천지대자연의 이치를 알면은 이러한 오도성을 엎을 수 있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폐적신하며 너덜하게 해진 적 그것이 너절하게 해진 게 이거 새로워진 새로운 것이다. 즉 너절하게 해진 그대로 새롭다. 이 말 자체 언어로 이렇게 말장난 같기도 하죠. 근데 이거는 깨닫지 않으면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또 깨달으면 능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말로 갖고 자꾸 생각하고 말로 갖고 따지고 분석하고 하면은 이 노자의 오도성을 절대로 풀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지에 들어갈 수도 없고 왜 그럼 너절하게 해진 것이 새로운 것이냐.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먹을 때 보면은 뭐 상추나 또는 풋고추를 먹을 때 보면은 먹기 전에는 상추나 풋고추가 싱싱하고 아주 그냥 새롭죠. 프레시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입에 들어가서 이빨로 갖고 막 진육했을 때 상추가 자기 모양이 다 사라지고 너절하게 해지고 그야말로 이빨로 인해서 상추가 전부 다 박살이 난 거예요. 또 풋고추가 박살이 났죠. 이게 너절하게 해진 것이고 박살이 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입안에 들어온 그런 어떤 풋고추나 또는 상추가 너절하게 해짐으로 해서 내 몸에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원기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너절하게 해지지 않으면 원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빨이 있는 것은 이 우리가 모든 먹는 음식물을 전부 다 이 새롭게 되려면 내 몸 안에서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기운이라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너절하게 헤어져야 된다. 박살이 나야 된다. 콩이 됐든 뭐 쌀이 됐든 또는 뭐 미역이 됐든 고구마가 됐든 감자가 됐든 원래 그 원형, 신선한 새로운 원형이 다 이렇게 너절하게 해져갖고 윗니하고 아랫니가 그거를 물질을 꽉 씹어갖고 씹는 작용을 통해서 완전히 너절하게 해짐으로 인해서 내 몸 안에서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말이 너절하게 해진 그대로 새롭다.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금방 하는 말은 형상적인 차원에서 설명한 말이고요. 노자는 도를 깨달은 천지, 우주, 대자연의 이치를, 무의자연의 이치를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외면적으로 설명한 것이고요. 내면적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늘 여러분 하루 24시간 늘 행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늘 긍정적이고 늘 그냥 사람에게는 희노애락이 있다면 늘 기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성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슬플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즐거울 때도 있고 이 희노애락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기 사람 자기 마음도 생각도 우리가 매 순간 일어나는 생각들이 아주 막 기쁘고 즐거운 생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슬프고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성질나고 화나고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아 내가 어떨 때는 아 내가 참 못났구나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자기 실망적이 나답지 못한 그런 생각이 났을 때 나답지 못하는 행동을 하고 그래 했을 때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실망하죠. 이렇게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이 뿌듯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어떤 때는 아주 그냥 마음이 정직하고 굽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막 비굴하고 막 구부리고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있죠. 어떤 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구부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행동들.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렇게 해야만이 뭔가 이렇게 원하는 것을 소원 성취할 수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구부리지 않습니까? 또 어떤 때는 자기 인생이 움푹 패했던 내 인생이 그야말로 흠이 났다 이 말이죠. 또 자기 인생을 돌아다 보면은 그야말로 나는 완전히 그냥 너덜너덜하게 해진 인생이다.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깨달음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뭐 10년, 20년 독공부를 했다든지 또는 부처님의 이치를 공부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연구한다든지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성령이 임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성령이 임해서 은혜를 받으면은 많이 마음의 환희심이 생기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수십 년간 하나님을 섬겼는데 성령이 임한 것도 못 느끼고 또 그렇게 되면은, 자기 나름대로, 아, 나는 왜 이렇게,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데, 내 왜 이렇게 성령으로부터 축복을 못 받을까 하는 그런 자기 실망의 어떤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그게 어쨌거나 간에 이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매순간 일어나는 이 생각의 변화, 흐름,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은 아 나는 부족하고 못났고 나는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나는 어리석고 그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생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 이건 내가 아니야. 내가 이제까지 평소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이 아닌 생각이 막 올라오고 견물생심이라고 평소에는 욕심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필이 꽂혀갖고 아 저게 남의 물건인데도 훔치고 싶은 그런 어떤 몰래 가져가고 싶은 충동이 이런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벌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아닌데 저 사람이 물건이 왜 이리 탐나지?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을 일어났을 때는 뭐라 합니까? 왜 이래 하고 자기 일어난 생각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외면하고 아 나는 아직 덜 됐구나 나는 아직까지 탐욕이 남아있구나 그러면서 깨닫지 못한 자기 자신을 외면해버리고 아 그럼 내가 조금 더 수행해야지 좀 더 내가 마음을 밝혀야지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그런 이상적인 자기 모습을 향해서 계속 추구해서 나아가고 용맹정진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이야기하고요. 자기가 부족하고 현재 자신이 부족하고 못나고 뭔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현 자신을 무시하지 말고 현재 이 처해 있는 아직까지 모자란 이 현재 자신을 절대로 외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자님의 이 앞부전에 이 두 구절을 어떻게 보면 매 순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여러분은 지금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현 상태 뭐
진리적인 차원에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까지 나는 어리석다. 난 아직 모자라다. 그래도 여러분 만족하시면은 이 이치를 깨달은 것이고요. 난 아직 못 깨달아서 난 아직 진리를 전부 다 더 공부해야 돼. 난 한수씩 못했어. 나는 내 마음이 아직까지 여여하지 못해. 그럼 어떻습니까? 여여하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엄청 노력하지 않습니까? 또 현재 여여하지 못하는 자유롭지 못하는 모든 만물의 어떤 그 눈에 보이는 바깥에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 자꾸 얽히고 걸리고 얽매이고 집착하고 하는 그런 자기의 어떤 현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아 이거는 내가 아니야. 나는 여여한 어떤 그런 부처 같은 그런 여여한 그런 해탈한 존재가 될 거야. 나는 아라한이 될 거야. 나는 보살이 될 거야 하면서 여러분은 지금 부지런히 수행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현 여러분의 마음에서 늘 일어나는 매 순간 일어나는 이 마음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고 내가 이런 마음이 일어나네. 그게 바자신경의 관자재보살이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온갖 그 생각을 있는 그대로 관하라는 거예요. 석가인의 부처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법문이 그 사념처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의 몸을 관해라. 내가 몸이 아프네. 왼쪽 팔다리가 아프고 내가 속이 아프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까지 안 아팠는데 아픈 것이 왔기 때문에 왜 내가 아프지? 내가 옛날에는 안 아팠는데 하면서 이 아픈 이 현실을 무시하지 말고 나는 원래 안 아픈 사람이었는데 나는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아플까 하면서 막 짜증을 내고 아픈 현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일으키고 이 아픈 이 내 몸은 내가 아니야 하고 막 이렇게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어느 부분이 아파왔을 때는 그 아픈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낫는가 이 현 상황을 현실 직시하고 그 아프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까지 안 아팠기 때문에 현실의 아픈 그 몸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지금 50년간, 나는 30년간, 나는 70년간 내가 감기 한번 한 적이 없고 내가 아픈 적이 없는데 왜 갑자기 내가 아파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 현 상황을 너무 괴로워한다. 그 왜냐면은 나는 늘 안 아픈 존재라는 그런 인식이 고정관념이 마음속에 꽉 배겨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아픈 그 사실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게 사념처 가운데서 신수신법 가운데서 몸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 그런지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노자님의 이 상황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내 감정도 있는 느낌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 사람이 살다 보면 늘 좋은 느낌, 즐거운 느낌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즐겁기도 하다가 또 슬프기도 하다가 또는 괴롭기도 하다가 화나기도 하다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법, 마음의 상태, 신수, 심이 하나는 몸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 여러분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어떤 때는 슬프고 어떤 때는 화가 나고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뭐 어떤 때는 욕심이 나고 어떤 때는 욕심 없이 청정해가지고 아주 그냥 마음을 내려놔가지고 아주 그냥 청정한 부처님처럼 그렇게 전혀 욕심이 생기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도 있을 겁니다. 그거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죠. 그 다음 법이라고 해서 여러분 생각 매일같이 일어나는 여러분 생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념처 수행법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는 요즘 잘하고 있는 윗바사나 수행법하고 수행법이라 할 수 있죠. 이런 노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현재 일어나는 내가 굽었고 내가 비어졌고 내가 움푹해 있고 내가 아직 해야 되는 이런 심리적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온갖 그런 생각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못 견뎌하지 말고 내가 못난 생각이 일어나면 그래 나는 못났어. 슬픈 생각이 일어나면 그래 나 지금 좀 슬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접득하고 다적혹이다. 이렇게 이 부분을 노자님이 말씀하신 앞부분을 이해하고 또 노자의 이 깨달음에 이 오도송의 경지로 들어가려면 소적득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적어야 이 앞부분의 어떤 노자의 말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노자의 이 말이 언어적으로 살펴보면 도저히 이치에 앞뒤가 맞지 않는 말 같아도 생각을 이렇게 내려놓고 노자의 어떤 이 마음 상태로 들어가 보면은 아 이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적 생각이 많으면 논리적으로 또는 개념적으로 계속 생각 가지고 이 앞구절을 이해하려고 노력할수록 더 미혹에 빠진다. 더 이거를 오리무중이 된다는 거예요. 노자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고는 앞에 내가 한 이 두 구절을 하나, 둘, 셋, 네 구절이죠. 사원절구를 이해하려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생각이 적으면 내가 앞에 말한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다는 깨달을 수 있다. 근데 생각이 자꾸 많아지고 이 글자에 집착해가지고 문자에 집착해가지고 문자를 논리적으로 문자를 가지고 파악하려고 자꾸 생각이 많아지면은 이 마음의 상태를 이 오도를 도를 깨달아 이 내 마음하고 개합할 수 없다. 더 미혹해진다. 이런 까닭의 시로 그래서 성인은 도를 깨달은 선지식은 포일하여 위천하식이니라. 이 두 개를 굽었다, 온전하다, 또 휘어졌다, 곧다, 또는 이렇게 움푹패했다, 가득 차있다, 또는 헤어졌다, 새롭다. 이거는 상대적인 세계지 않습니까? 이 상대적인 세계를 하나로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어떤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로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 기쁘고 즐거운 생각만 나다. 그것만 내 존재다. 내 몸은 안 아프다. 건강한 것만 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아픈 몸뚱아리 자체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현재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로 끊어 안아야 된다. 안아야만이 아픈 몸도 치유할 수 있고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고 또는 괴로움도 해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두 가지 가운데 못 견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로 끌어안았을 때 그래서 선지식은 이런 것을 하나로 끌어안는 것으로서 이 서입자 위 몸으로 삼는다는 천하 사람들이 천하 사람들을 건지는 그런 어떤 법으로 삼을 수 있다는 도를 깨달은 선지식들은 이와 같이 이 중생들을 천하 사람들을 제도한다는 거예요. 천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제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를 깨달은 선지식은 이와 같이 해서 모든 것을 양극단을 선이니 악이니 시, 오름이니 그름이니 또는 뭐 장단, 장점, 단점 또는 아름답고 추하고 이런 어떤 상대적인 세계에 빠지지 말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마음을 하나로 딱 끌어안아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으로서 천하 사람들의 중생들의 어떤 마음을 전부 다 치료하는 그런 어떤 법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아가지고 눈밝은 선지식은 이렇게 해서 도를 깨닫게 되면은 천지대자연의 어떤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부자연한다는 거예요. 부자연하게 하는 까닭에 명하고 스스로에서 이렇게 깨달은 자기 능력을 남에게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이때는 본다는 뜻이 아니고 드러낼 현자로 현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기 깨달은 말을 스스로 드러내려 하지 않음으로써 앉는 까닭에 더욱더 자기 깨달음이 밝게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능력을 애써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냅둬도 스스로 남들이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6년 고행 끝에 깨달으니까 이 몸에서 이렇게 광채가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완약교진녀에게 초전법련을 갈 때 처음에는 석가모니가 쉽게 말하자면 타락했다 이래갖고 안 만나려 했는데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이 다섯 비구가 완약교준녀 같이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같이 수행했던 그 사람들이 그냥 몸에서 광채가 나니까 저절로 이렇게 말을 듣게 되고 고개를 숙이게 됐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도를 깨달은 천지 대자연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스스로 애써 자기 깨달음을 자기 깨달은 능력을 자기 어떤 역량을 굳이 애써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더욱더 드러난다는 그 깨달음이 밝게 세상에 드러난다는 거죠. 부자식으로 창하고 또 스스로 자기 판단이나 자기 주장이 자기 깨달음을 옳다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옳다라고 하지 않으므로 더욱더 그런 까닭이 더욱더 자기의 판단이나 자기의 주장이 자기의 가르침이 옳음이 세상에 더 밝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또한 부자벌고로 유공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마음을 치료해주고 어루만져주고 스트레스에서 해소하게 해주고 괴로운 거에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도를 깨달은 선지식들은 그렇게 해서 중생들의 고통에서 건져준다. 그런 공덕이 있어도 그 세운 공로를 애써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다니. 수천, 수만, 수억 명의 그런 중생을 전부 다 제도하고 그런 어떤 애로사항을 전부 다 심리적인 그런 애로사항을 전부 다 해소해줘서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되는 그런 또 공로를 세웠다 하더라도 그 세운 공로를 스스로 애써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수백 명, 수만 명의 다 괴로움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했느니라. 금강경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깨달은 사람아, 내가 금강경의 그 구절을 보면은 태난습파, 난생습생, 화생, 뭐 이렇게 태난습파, 사생육도에 있는 또는 이 삼계에 있는 모든 중생을 전부 다 제도했으면서도 제도했다는 마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수억 건밀, 가히 불가사의한 그런 중생을 내가 지금 다 제도했느니라. 내가 최고니라. 나를 따르라. 나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제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느니라. 나는 많은 공을 세웠느니라 하고 스스로 자기가 세운 공로를 애써 자랑하지 않는다는 선지식은 도를 깨달은 눈밝은 선지식은 절대로 자기가 세운 공로를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해서 유공, 참다운 공로가 있게 된다. 그 다음에 불자금 고로 장인이라 또 자기가 세운 덕을 자기가 세운 공과 덕을 애써 또 금, 생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또 비슷한 앞부분하고 비슷한 애써 생생되지 않는 까닭에 안음으로 그 덕이 오래가요. 뭐든지 이 공덕을 세워놓고 그걸 생생내면은 그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자비를 베풀고도 자비 베풀었다는 마음이 없고, 보시를 베풀어도 보시를 베풀었다는 마음이 없고, 남의 어떤 그 슬픔을 위로해주고, 그 슬픔이 전부 다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줘도, 나는 해준 게 없다 하고, 회향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향을 함으로 해서 그 덕이 장관 오해도록 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부유부생고로, 그러므로 도를 깨달은, 천지대자연의 이치를 깨달은, 눈밝은 선지식은, 대저 오직 애써 다투려 하지 않는다. 굽었다, 곱다, 또는 움푹패였다, 가득 차있다, 또는 해졌다, 또는 새롭다. 이 양극단에 있는 시비, 선화, 미추, 이런 양극단에 있는 걸 내가 본 견해가 옳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가득 해졌다. 아니, 난 새롭다.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 또 이거를 주장 양쪽에 주장하는 그런 양쪽을 곡전 또는 왕직 또는 와영 패신 이 양쪽을 애써 다투려 하는 자기 주장이 옳다. 애써 다투려 하지 않는 까닭에 천하가 천하 망능 여지생이나 천하가 능히 그와 더불어 다툴 수 없게 된다. 능은 너무 할수 있다는 거죠. 막은 할수 없다.
다투려 하지 않기 때문에 능히 누구든지 그와 다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쪽에서 바라본 시각만 옳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다투게 되죠. 네 말도 없고, 그래, 며느리 네 말이 옳네, 시어머니 말이 옳네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안 다투나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입장만 고소하지 말고, 며느리 입장을 대보고, 또 며느리는 며느리 입장만 고소하지 말고, 시어머니 입장이 대보면, 시어머니 말씀도 옳네. 나도 내 입장에서 내 말이 옳은데. 어쨌든 간에 역지사지하게 되면 안 다투게 된다는 거예요. 대서 오직 애서 다투려 하지 않으므로 천하가 그 사람과 다툴 수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역지사지하게 되면 절대로 자기 입장만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고지소위 곡적전자 기흔이리요. 예선지식이 소위 이른바 곡적전. 구분 그대로, 앞에 이야기죠. 구분 그대로 온전하다. 이 사실을 곡적전자, 구분 그대로 온전하다는 이것이 어찌 흔일이요? 빈말이겠느냐, 이 말. 여기서는 곡적전만 이야기했지만, 앞서 이야기한 22장에서 첫 구절, 오도송 이야기한 곡적전, 왕적직, 와적영, 폐적신. 이걸 전부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뒷말은 생략한 거죠. 왕적직자, 요 곡적전을 왕적직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휘어진 그대로 곧다는 것을, 곧다는 말이 어찌 빈말이겠느냐. 또, 와적영자, 우무각에 패인 그대로, 이제 곡적전을 빼고 우무각에 패인 그대로인 것이, 우무각에 패인 것이 곧 가득 차, 응? 가득 차 있는 것이라는 것이 어찌 빈말이겠는가. 또 다시 이야기하면은 너덜하게 해진 그대로 새롭다는 말이 어찌 빈말이겠는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노자님은 이 말들이 많기 때문에 뒷말은 다 생략하고 곡적전만 이야기했죠. 구분 그대로 온전하다는 것이 내가 앞서 이야기한 이 앞에 오도성이 어찌 빈말이겠느냐. 깨닫고 보면은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이렇게 소득득 생각을 전부 다 내려놓으면, 전개하면은, 다 이런 앞에 있는 이 돌을, 내가 오도성을 읊었듯이, 이 천지 대자연의 이치를 앞서 내 구절로 읊었을 때, 여러분들도 다이 이치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귀진이라. 그러므로, 이러한 오도성이 되려면은,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정성스럽게, 자기 마음을 잘 이렇게 알아차려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제 스가이의 부처님이 이 사념처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내 마음, 매 순간 일어나는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알아차렸을 때 여러분은 본래 고향으로 돌아간다. 본래의 고향, 무국의 세상, 이치의 세상으로, 열반의 세상으로 돌아간다. 열반 운동으로 건너간다. 이렇게. 바라밀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귀지는 이거를 반백이라고 해요. 반백. 돌아간다. 돌아갈 기체 반백인데 이거는 약자로서는 이렇게 붙이면 돌아갈 수 있잖아요. 똑같은 의미죠. 있는 그대로 내 마음속에서 매 순간 일어나는 온갖 생각들을, 마음들을 있는 그대로, 느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치, 성이라는 것은 아까 첫 구절에 키워드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죠. 자기 본래 성은 이 한마음이, 본래 한마음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들였을 때, 온전하게 지키고 있을 때, 늘 일어나는 그런 온갖 생각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렸을 때, 그랬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서천 극락으로 갈수 있고, 저 천국으로 갈수 있고, 이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그냥 극락세계라는 거예요. 한 발짝 뛰지 않고도 바로 그냥 극락세계에 간다, 서천으로 간다는 거예요. 네, 오늘은 노자님의 제22장,
성전 빚이 있는 그대로 온전함을 받아들일 때 본래로 돌아간다. 여러분이 본래 온전해야 돼. 여러분이 본래 부처라는 거예요. 굳이 부처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멀리서 찾지 말고 늘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생각들을 알아차릴 때, 아, 내가 본래 부처가 먼데 있는 것이 아니구나. 깨달음이 먼데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알아차렸을 때 극락이 딴 데 있는구나. 마음 한번 돌리니 어떻다고요? 얘가 바로 극락이로구나. 극락이 어디 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서 늘 눈앞에 드러나 있는 여러분 마음을 있는 그대로 여실하게 이렇게 관찰했을 때, 여실하게 알아차렸을 때 극락이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